to suffer the slings and arrows of outrageous fortune, or to take arms against a sea of troubles. 햄릿의 독백, 죽느냐 사느냐는 침묵하느냐 행동하느냐는 고뇌입니다. 하지만 침묵은 행동이기도 합니다. 이 소리 없는 아우성처럼. 노무현 대통령이 송광수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말했습니다. 검찰총장은 대통령의 통치 철학을 따라야 합니다. 송 총장이 침묵하자 그 말을 다시 했습니다. 그래도 고개 숙이고 버텼다고 합니다. 그는 청와대와 번번이 충돌했습니다. 내 목부터 치라고 했습니다. 9달 동안 대선 자금을 수사해 측근들을 잡아넣었습니다. 그래도 노 대통령은 말했죠. 믿음직스럽다.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. 이원석 검찰총장이 7초의 침묵으로 웅변을 했습니다.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김건희 여사 수사라인 교체는 시기부터 우연찮습니다. 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전담 수사팀 구성과 신속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 지 열 하루 만입니다. 민정수석이 보건대 임명된 지 엿새 만입니다. 내용은 더 공교롭습니다. 김 여사 관련 수사를 지휘해온 중앙지검장을 내보냈습니다. 후임에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할 때 대변인을 임명했습니다. 검찰총장 참모, 대검부장 7명 중 6명도 드러냈습니다. 어디서 본 듯한 장면들입니다. 4년 전 문재인 정부의 인사 학살의 대자뷰입니다. 이 총장이 소명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사퇴서를 물리친 건 누굴 닮았겠습니까?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다짐도 그렇습니다. 이제 중간 간부들을 쫓아냈던 당시의 2차 학살 같은 게 재현될지 걱정스럽습니다. 여기서 멈추는 게 순리입니다. 누구보다 대통령이 잘 알 겁니다. 철로 안쪽에 쌓아둔 침묵돌이 일자로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. 세상은 열차처럼 떠들어대는 자들의 몫인 것 같지만 침묵하는 자들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침묵은 침묵으로 말한다.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. 그만 내달리라고 침묵으로 말합니다. 기만 나는 숭늉이 더 뜨겁습니다. 5월 15일 앵커 칼럼 오늘 7초의 침묵이었습니다.